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춘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천 쌤, 작가 겸 가수인 취향 저격수 강백수 형. 네, 오늘도 브로맨스가 넘칩니다. 자, 그리고 평소 특파원 홍서영 학생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올리브영 대 왓슨스, 화장품 유통업계의 혁신을 주도한 기업들인데요. 두 기업에 대한 첫인상, 저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네. 사실 여자들은 여기서 살 수 있어요. 뭘요? 아예 살 수 있다고. 몇 시간이고. 리브 하시다고? 바위 말고. 이게 화장품들을 이제 한 번에 모아두니까요. 아. 이것저것 이렇게 비교해볼 수 있고 그래서 아. 저도 굉장히 자주 애용하는 편인데 살 수 있다는 말도 이게 남자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 네. 소식을 한다고요. 예, 그 정도로. 네, 우리 서영 학생은 어때요? 네, 이제 저도 이렇게 헬스 뷰티 스토어를 처음 접한 게 올리브영 때문이었어요. 네. 이제 제가 살던 춘천에는 이제 올리브영이 없던 시절에 이제 춘천 사람이군요. 네. 네, 서울에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가 올리브영을 처음 갔는데 정말 신세계. 이제 신세계. 그래서 네. 이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을 했었는데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올리브영인지 혹시 상호명이 왜 올리브영인지 아세요? 저는 네이밍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리브라는 뜻. 뜻과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건강에도 좋은 그 올리브. 그 올리브 먹는 게 올리브.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친환경 그리고 네. 건강이라는 이미지, 이미지. 그리고 이제 영이라는 또 젊은 이미지. 이걸 합성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타겟팅이 아주 명확한 유통 채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럼 이제 젊은 여성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그런 이미지를 올리브 그리고 영 이 두 가지로 조합해서 다가가는 그런 컨셉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백수 형도 미모 관리에 좀 관심 많으시잖아요. 저는 이 왓슨을 보면은 없이 살던 시절이 또 생각이 납니다. 왜요? 옛날에 이제 음악 처음 시작할 때 네. 너무 돈이 없으니까 이제 홍대에서 네. 공연 갈 때 홍대 입구에 9번 출구 나가면 왓슨이 하나 있거든요. 아, 네, 맞아요. 거기 가서 이제 비비크림 샘플 바르고 향수도 좀 뿌리고 네. 그리고 이제 음료수 한 캔 사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던 제가 이렇게 방송국 와가지고 방송국에서 옷도 입혀주고 메이크업도 해주고 네. 성공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아유 이 정도면 진짜 네네.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멋진 인생이죠. 저도 여한이었습니다. 아유 죽지 마세요. 예, 제발. 홍쌤 근데 그쪽에 헬스뷰티의 그 스토어 요 순위 같은 것도 당연히 있을까요? 저도 이제 시장 규모를 좀 보니까요. 네네. CJ 올리브영이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네. 현재 지금 2015년도 매장수를 보면 올리브영이 한 552개 정도 그다음에 왓슨스가 한 112개 정도 그다음에 3위 여기 오늘 빠져있는데 롯데에서 진행되는 롭스 여기가 한 53개 정도 그러니까 네. CJ 점유율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고 네. 유통 채널, 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그다지 성장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요즘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편의점하고 더불어서 연성 평균 성장률이 10% 이상으로 그래서 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는 아주 성장 가능성이 넓은 산업이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전체 시장 규모나 1조 정도 우리가 예. 지금 가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만큼은 좀 학생들이 할 말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 현장 취재는 어땠나요? 네, 이제 이 조사를 할 당시 마침 저희 학교 축제 기간이라 되게 신나는 분위기 속에서 네. 조사를 진행했고요. 또 이제 익숙한 기업이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제 앞다투어서 이렇게 선호도를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가 네. 되는데요. 그러면 친구들의 이야기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돌아온 기업 선도조사 시간입니다. 오늘의 기업은 올리브영 대 왓슨스인데요. 학생들 기업 중 어디를 더 선호하는지 지금 한참 축제를 하는 중인데 한번 가볼까요? 아, 저 올리브영을 선호해요. 왜냐면 집에 좀 더 뭔가 있고 접근성도 편하고 꿀벌이네요. 제가 봤을 때 그 상품의 다양성이 올리브영이 더 많아요. 저는 그 이유는요? 왜냐면 올리브영 약간 CJ 대기업 느낌이 많이 나서
약간 할 것 같은 것도 많을 것 같아. 저는 올리브 영을 더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요? 아무래도 요즘에 올리브 영이 더 잘 나가고 있고 매장 수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리브 영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실제적인 영상 쪽에서도 뭔가 지금 엄청 활약을 하고 있고 막 어디에도 식품 업계에도 활약하고 보다 보면 시장이 정말 많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요새 지금 들어가면 뭔가 떡국물이 더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네, 학생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혹시 조사 결과는 어땠나요? 네, 이번 조사는 이제 캠퍼스에서 네. 축제 기간에 4시부터 5시에 이루어졌고요. 총 30명의 학생들이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네. 이제 조사 결과는요. 네, 올리브영 19표 대 왓슨스 11표로 올리브영의 승리였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예. 예상했던 결과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지 예상했던 건. 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두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한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취향저 교수 백수영. 네, 케이시야. 하고 뷰티한 남자 강백수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준비해봤습니다. 네. 백수의 노트! 네, 먼저 CJ 올리브영에 대한 또 노트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우리가 CJ인 줄은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계열사일까? 의외로 IT 서비스 기업이었습니다. 정말요? 네, 회사 이름이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네트워크스부터 이제 좀 IT의 기운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저는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이야, 신기합니다. 그 올리브영이 그래도 어떤 게인지 또 이렇게 또 확실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계열사를 보면 CJ 네? 올리브 네트워크스라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올리브영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올리브영하고 CJ 시스템사하고 합병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로는 이제 IT 서비스와 유통관의 융합을 통해서 더 큰 시너지를 만들겠다. 이게 CJ 모토이긴 한데 네. 일각에서는 이제 일감 몰아주기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CJ 시스템스가 모든 CJ 계열사의 ERP 시스템을 만들어준다. 네. 그러면 이제 주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감 몰아주기가 생길 수가 있고 사실 뭐 우리나라 모든 그 대기업들이 이런 SI 기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해서 네. 회사에서 쓰는 그런 전자 시스템, ERP 시스템,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수수료를 받는 기업이 다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이제 그룹 계열사에만 매몰되게 되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M&A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네.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두 가지 요인들에 같이 융합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999년 네. 처음엔 이제 드럭스토어라고 했어요. 네. 원래 해외에도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고 약을 파는 게 주요 모델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약은 거의 뭐 판매 비중이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이라든가 헬스 케어 사업에 대한 그 제품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헬스 앤 뷰티 스토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매장 수 또 이 부대에 좀 선도적으로 추진했던 기업이다.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길 가다가 엄청 많이 보이기는 해요. 그렇죠. 네. 엄청 많죠, 정말로. 네.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네. 네. 재환 씨는 혹시 네. 어디서 물건 구매하거나 할 때 네. 포인트 적립이라든가 할인이라든가 그런 거 잘 챙겨 먹는 편이에요? 아니요, 저는 솔직히 잘 못하는 편인 것 같아요. 남자들이 네. 좀 그런 거 잘 네, 모르잖아요. 잘 못하잖아요. 예. 근데 여성분들은 이 CJ1 카드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하시더라고요. 정말 쏠쏠해요. 이것 때문에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이거 맞아요. 진짜 네. 저는 매일같이 든데 CJ1 카드 있으십니까? 항상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근데 없는데 이게 누군가는 쓰나 했는데 너무 많은 여성분들이나 다른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예. 질문을 받는 게 지겨워서 네네. 만들었어요. 계속 예. 물어보니까 아니요 없는데요 하면은 한 번 더 권하시잖아요. 네. 번번이 거절하는 게 너무 번거로워서 그래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그렇군요. 권유도 올리브영에서 되게 많이 받았었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확실히 올리브영을 찾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이기도 해요. 네, CJ그룹의 통합 멤버십 카드인데요. 마케팅 효과가 확실히 톡톡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네.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젊은, 쉽게 말해 여대생들, 그러니까 서양학생 같은 고객들이 주고객인데 이 친구들이 또 영화도 보잖아요. 그럼 CGV 가서 봐야 돼요. 거기서 또 적립받고 커피도 마셔야 되니까 또 투썸 가서 또 적립받고 커피 마시고 빵집도 마, 뚜레쥬르도 마시고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한 연령, 계층, 소득 수준의 고객들을 하나로 다 묶어두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나는 올리브 형이 이제 좀 지겨워서 왓슨스에 가야 돼. 그런데 똑같은 상품이 있어. 네. 그럼 포인트 적립을 받고 맞아요. 내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올리브 형에 더 귀속되겠죠. 그러니까 로열티를 높이기 위해서 고객들을 이제 그물망처럼 하나로 묶어두기 위한 전략에 네. 여러분들이 대부분 지금 묶여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올리브 형은 그 국내 최초의 그 어떻게 보면 뷰티, 헬스 뷰티 스토어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 그 화장품 유통에 확실히 주도했다고 했는데 이게 실제 업계에 어떤 변화가 좀 있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실제로 한류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유명한 매장이 명동에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 여기가 지금 면적이 1200제곱미터 정도나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브랜드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드럭스토어가 기존에 나와 있는 패션, 그러니까 화장품 브랜드들만 유통시킨다고 해서는 고객들의 선호도가 올라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거기서만 좀 내가 만날 수 있는 브랜드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단독 브랜드들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뭐 저는 이제 잘 모르는 브랜드인데 네네. 닥터 자르트, 차앤박, 아이소어. 아마 여성분들은 아시면 들으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프랑스에 있는 이브로쉐, 그다음에 영국 브랜드 불독 이렇게 특수 브랜드들만 유통을 시켜서 우리 남자들은 보면 모르지만 여성분들은 다 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드럭스토어 생기면서 안 사던 화장품들을 좀 많이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어떤?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아침에 하나 바르고 저도 그래요. 대충 그냥 비비크림 네네. 바르고 이렇게 나오던 거를 네. 가서 보면은 막 상품 설명이 써 있잖아요. 다 있어요. 다 기능이 막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한 3개씩 바르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3개씩 바르는 거랍니다. 네. 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왠지 이거 상품 설명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면은 네. 다 이게 사고 싶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남성 코너도 이것도 여성 코너만큼이나 굉장히 이렇게 마력이 있습니다. 진짜. 마력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네. 마스크팩이나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 이런 것도 원 플러스 원 행사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 설 거를 이렇게 맞아요. 두 개씩 해서 이렇게 쟁여놓고 충동 구매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면은 그 화장품뿐만 아니라 막 수입 과자도 팔고 막 다이어트 식품도 팔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살 게 많아서 맞아요. 가면은 빈손으로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맞아요. 왁스 사러 갔다가 괜히 마스크팩 이만큼 들고 나오고 그렇죠. 맞습니다. 드럭스토어가 처음 생겼을 때 일각에서 네.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 아니 맞다. 대기업이 뭐 할 게 없어서 이제 이런 것까지 팔아야 되냐. 그러면 민간 우리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먹고 사냐. 아직도 이런 부정적 부분들은 사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나왔지만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능성 상품,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상품들과는 분명히 다른 상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해서 산다기보다 내가 거기서 아이쇼핑을 하고 그다음에 이 지금 뷰티앤 우리가 얘기한 이 헬스 뷰티 스토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체험에 대한 어마어마한 기회들을 부여해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런 체험을 하다 보면 내가 이제 부가적인 좀 지갑을 열게 되는 효과들이 있죠. 결국에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약간의 긍정적 요인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밝은 면과 어두운 면도 같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왓슨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왓슨스, 저는 우리나라 건 줄 알았거든요. GS에서 만든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그쵸, 그쵸. 알고 보니까 왓슨스는 홍콩 기업이었습니다. 우와. 저도 GS 기업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GS에서 운영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GS 리테일 계열의 이제 GS 네. 왓슨스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이 사업은 홍콩에 본사를 둔 이제 허치슨 완포화 그룹이라는 네. 네, 이름이 어렵네요. 허치슨 완포화. 네. 거기에서 이제 만든 이제 AS 왓슨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네요. 네. 허치슨 완포화. 네. 그 왓슨제... 허치슨 완포화. 왓슨제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정확하게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뭐 방송하면서 계속 부대끼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통에서 맞부대끼는 롯데, 그다음에 뭐 CJ, GS, 현대 뭐 그런 일각의 한 채널 중에 하나로 우리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S 리테일 입장에서는 GS라는 네임밸류 하나만으로는 들어가기에는 조금 좀 트렌드에 좀 뒤처지는 느낌도 없잖아 있고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전략적인 제휴를 했고 이 제휴를 통해서 또 국내에는 없는 해외 상품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있을 그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시작이 돼서
2005년도에 네. 홍대 1호점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지금 113개 정도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도 점점 매장을 확대시켜 나아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은 단독 브랜드에 대한 지금 매출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배로 넓히기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실 올리브영이랑 비슷한 제품들이 겹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별성이 어떤 게 있나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미 올리브영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멤버십을 통해서 고객들도 그물망처럼 묶어놨고 또 이미 매장이 많기 때문에 물동량이 크고 가격적인 부분, 할인 행사에 대한 채널도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왓슨스 입장에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해외 상품 소싱, 여기에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홍콩 기업에서는 미용 관련된 뷰티 상품들, 또 일본에서의 또 스타킹, 국내는 없는 이런 상품들을 알릴 수 있는 유통 채널을 활용해서 무언가 좀 올리브 영관을 쫓아가기 위한 팔로우의 전략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백세 노트 다음 장도 한번 볼게요. CJ 올리브 영이 업계 1위죠. 네. 왓슨은 2위인데요. 네. 근데 1위가 저기 있고 2위가 여기 있고 3위가 여기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할까요? 위태로운 2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1위와의 격차가 네. 일단 매장 수부터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1위와 격차가 멀 뿐만 아니라 3위인 이제 롯데의 롭스. 롭스. 바짝 추격하고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왓슨즈의 경쟁력 어느 정도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이 드럭스토어는 네.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찾아가는 고객들도 있겠지만 네. 주로 내 생활 반경이라든가 그 거점에 있는 드럭스토어를 찾아가게 되는 게 엄연한 현실이고요. 네. 그다음에 고객층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 혼자서 이런 매장에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 고객들에 대한 몰입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럼 주 상권이라는 게 사실 서울만 보더라도 빤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권을 미리 선점하고 있다 하면 따라가기가 되게 어렵겠죠. 예전에 그 미국에서 버거킹이 맥도날드를 따라갈 때 그냥 맥도날드 바로 옆에다가 입점을 시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맥도날드에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햄버거가 가장 많이 판매될 수 있는 상권이라서 입점을 했으면 나는 그냥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버거킹이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맥도날드와의 차별성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제품의 특징이 조금 뭐 좀 고가라든가 뭔가 라인업이 달랐는데 왓슨스도 과연 그게 있을까?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엔 제일 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차별화된 상품을 좀 디스플레이하고 또 적극적으로 할인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다 하면 치고 나갈 수 있겠지만 아니라고 하면 이미 좋은 거점을 점유하고 있는 CJ에게 좀 밀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도 같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3위 롭스의 네. 추격전은 좀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롭스도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매장 2013년도 10개에서 지금 시작을 해서 네. 지금 50개가 좀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지금 메리트는 효과는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롭스 같은 경우에는 대형 매장의 대형화를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 이건 이제 개인적 추측인데 대량 좀 큰 매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이대라든가 뭐 강남역, 홍대 같은 상권 말고 좀 수도권이라든가 새로운 상권을 아마 또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약진하기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는 3등 기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헬스뷰티 스토어가 이제 굉장히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막 이제 서로 이제 성장하고 있고 지금 많이 성장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관련 산업의 화장품 이런 것도 좀 같이 성장을 하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뭐 해외에 아까 얘기했던 중소 화장품 회사들 있죠. 네.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같은 회사들은 어차피 나의 채널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소 화장품 회사 아니면 네. 국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인지도가 부족한 해외 메이커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죠. 그래서 또 이 색조 화장품이나 가격대가 좀 저가 상품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서영 학생이 얘기했듯이 무슨 일반적인 슈퍼에 만약에 DP를 하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만한 식품이라든가 무슨 캔디류, 과자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틈새 시장이죠. 아주 전형적인 틈새 시장을 파고들었던 유통 채널이고 이를 통해서 제조사들이 국내나 해외에 있는 업체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길거리를 돌아다녔을 때 뭐 세일이라던가 아니면 이벤트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아니면 효과적이었던 그런 이벤트는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시험장에 온다면 마케팅 쪽에 일이 많은지 아니면 예쁜 쪽에 일이 많은지 궁금해요. 두 기업과 비슷한 제품을 잘 팔고 있는데 연봉이 어떻게 다른지가 궁금하고 제가 아무래도 남자다 보니까 화장품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한데 이게 입사할 때 큰 불이익이 될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왔을 때 저 뭐 기업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일 정도니까 왜 대체 왜 그 마케팅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안 하는 건지 아니면 투자를 만약에 하고 있다면 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요즘 뭐 와센즈랑 올리브영이나 로스마 되게 그 드럭스토어 종류들이 많은데 그 회사만의 차별화 전략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궁금해요.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는데요. 서영 학생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네, 이제 왓슨스가 그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땐 좀 홍보력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올리브영보다. 그래서 이런 올리브영을 따라잡기 위한 뭐 마케팅적인 전략이 있는지 그런 걸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최근 또 왓슨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케팅 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온라인 부분에 대한 강화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는 이미 좋은 상권을 뺏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 온라인을 통해서 좀 홍보를 진행한다. 근데 사실은 지금 나오고 있는 효과를 보면 눈에 보일 만한 그런 큰 기대치에 좀 충족될 만한 마케팅 결과물이 나오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향후에 좀 이런 부분들이 투자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아무래도 두 브랜드 다 이제 큰 기업들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직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마케팅이나 뭐 유통 쪽 말고 다른 직무들이 혹시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지금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지금 채용을 보면 MD 직군 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채용증이 대표적으로 많은 게 이제 스토어 매니지먼트, 그다음 스토어 매장 관리하는 직무가 되고요. 그다음에 VMD, 그러니까 비주얼 MD라고 해서 이제 인테리어 컨셉이라든가 매장별 인테리어 컨셉, DP 컨셉 뭐 이런 것도 잡게 되는 직군. 그다음에 뭐 다른 뭐 법무라든가 다른 경영 지원 직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네트워크스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SI 기업에 대한 IT 서비스에 대한 항목이 또 있기 때문에 이쪽 직군은 소프트웨어를 전공했던 친구들에게 또 기회가 많은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어쨌거나 취준생들한테는 그 연봉이 제일 또 중요한 문제겠죠. 그래서 맞아요. 이쪽 업계는 연봉이 또 어떻게 되는지. 연봉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유통업 수준이고요. 지금 데이터를 보면 CJ는 2013년 초임 기준으로 한 3,500 정도, 왓슨스는 또 똑같이 한 3,500 정도. 이거 14년 기준이긴 한데요. 그래서 뭐 두 회사의 그런 연봉의 수준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GS 리테일로 예를 들어서 입사를 하게 되면은 왓슨으로 배정이 되게 될지 아니면 편의점 속으로 배정이 되게 될지 정해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들어가서 나뉘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세부적인 브랜드까지 다 나눠가지고 뽑았어요. 그런데 그다지 많지는 않고요. 통상적으로는 같은 직군으로 뽑고 구체적인 사업 부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겠죠. 법인 내에 들어오고 있는 법인 그 부분은 입사 이후 배치 면담을 하는 과정들 속에서 정해질 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럼 왓슨 들어가고 싶어서 갔는데 GS25로 갈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유통 영업을 한다. 네. 오프라인 유통 영업을 한다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장소가 뭐 드럭스토어가 될 수도 있고 편의점이 될 수도 있겠죠. 큰 차이는 없거든요. 채용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CJ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많은 또 이제 CJ 매니아들이 구직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채용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직무를 이해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 같은 것도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자소서 패스되고 나서 여러분들 그 CJ는 또 면접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심층 면접이라든가 롤플레이 면접도 보고 마지막에 임원 면접을 보고 또 중간에 인적성 시험이 또 끼어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 다들 마찬가지고 GS 리테일도 서류 잘 붙이기로 소문난 회사예요. 그래서 인적성 시험장에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 여름 시즌 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하반기 시즌을 선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이외에도 이 두 기업에 대한 한 가지 소문 또 카더라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겠죠. 백수영. 네, 오늘도 두 기업에 대해서 카더라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먼저요. 네. 올리브영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마인드가 최우선이라 카더라. 카더라. 사실인가요?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BMD 직군 같은 거 쓰는 친구들은 구체적인 실기 평가를 여러분한테 내줘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뭐 할인 행사를 뭐 꾸미기 위해서 포스터 컨셉을 잡아봐라 뭐 이런 식으로도 출제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고객 응대라기보다는 이런 유통 채널에 대한 식견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가서 와 이것도 화장품이다 화장품이다 찍어 바르는 데만 너무 포커스 맞추지 말고 네. 이제 얘네들이 이걸 여기다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네. 그 다음에는 이런 상품이 보이네. 그러면은 만약에 왓슨스에 가보고 롭스에 가보면 그 비슷한 제품들이 어떻게 좀 배치되어져 있을까? 그 제품들의 가격은 어떨까? 할인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 그리고 포스라고 얘기하거든요. 포인트 오브 세일즈. 그러니까 포스의 특징도 있어요. 계산 때 바로 옆을 우리가 포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포스는 체험으로 내가 열심히 색조 화장품의 특징을 봐야 할 상품들이 있고요. 이걸 다 구매하고 가는 관점에서 저 과자를 구매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장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매장을 다녀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소비자 관점에서만 느끼지 마시고 이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 관점에서 나는 어떤 식견을 알고 있어야 할까? 그리고 그걸 내가 면접장에서 그리고 자소서에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구직자의 자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카더라도 한번 알아볼까요? 아마 남학생들이 네? 많이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헬스 뷰티 스토어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브랜드 숙지가 필수라 카더라! 카더라! 사실인가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조사하다가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2014년 이게 그루밍 쪽 열풍이 있었기 때문에 남성 화장품이 카테고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이 분야에서 40% 이상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 집에 있던데 이게 이거더라고요. 올인원 제품. 그러니까 남성들은 뭐 이거저거 바르기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로 좀 올인원 상품 내놨었고 또 다음에 다리숱 제거기. 이런 것도 많이 쓴 것 같은데. 다리숱 제거기. 남아 그런 거 좀 백수 씨도 쓰시나 모르겠네. 아, 저는 너무 궁금해. 아, 네. 예, 여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내가 이런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은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다리숱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남자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여성들이 볼 때 그 무슨 면도기 같은 게 있던데요. 그래서 제 친구들 남자들이 미는 게 좋을까요? 쓰는 사람 그게 수술 있잖아요. 수술 쳐주면 남자도 제모를 하는 게 좋을까요? 사람마다 다를까 싶은데 얼굴이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너무 막 이렇게 밀림처럼 이렇게 막 너무 많으면 좀 네. 알겠습니다.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리브영과 왓슨스에 네.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기업쯤 어떤 기업이 학생들의 취향에 맞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저는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그래도 올리브영을 선택할 것 같아요. 이제 취준생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뭐 연봉도 비슷하고 그런 회사 자체도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1위 기업을 좀 입사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네. 핵수영은요? 저도 올리브영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부분이 계속 걸려요. 그 화장품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입사를 했는데 내가 편의점을 담당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뜩이나 그리고 지금 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크게 희망적인 편은 아니라서 오히려 그럼 그쪽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유념하면 좋을까요? 저는 좀 제 여학생들한테도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올리브영, 그다음에 아브레포시픽, LG생활건강 뭐 이런 기업들이 여성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화장품에 대한 로망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션보다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제 거기만 쓰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나를 한번 좀 눈여겨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화장품하고 내가 그렇게 관련도가 있을까? 그건 아니고 그쪽에서 그게 관련돼 있어서 여러분들 뽑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유통영업 그리고 이렇게 소비재 마케팅하고 어느 정도 관련도가 있을까? 약간 윗단에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다른 경쟁자들 대비 좀 차별화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견을 갖고 구직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취향정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